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제 여러분 공부한 내용들을 풀어내야 될 시점이 다가옵니다. 근데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. 여러분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또 남들보다 또 공부를 적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여러분들 충분히 하신 내용들을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읽는 형태로 이제 마무리를 하세요.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시험 들어가서 여러분의 실력을 100%만 발휘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. 알겠죠?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마지막에 아 내가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. 마지막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을 거다. 최후에 한 명이 남더라도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마무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너무 수석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. 알겠습니까? 수석 모두 다 수석을 할 수는 없으니까 수석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. 알겠죠? 화이팅!